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우리공화당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우리공화당 이성우 최고위원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지난 토요일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0월 4일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에서 대권 선언을 한 뒤 대구에 이어 두 번째 방문지로 부산을 선택한 것인데요. 오전 11시에 부산 제1유엔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오후 1시 부산 자갈치시장, 신동아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오후 6시에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부산 제1유엔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로 1951년 1월 18일에 지어졌습니다. 올해는 건립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 영국, 터키 등 유엔군 16개국 참전 용사들의 전사자 2,300명이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우선 부산 제1유엔공원에서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부산은 참 어머니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김일성 공산 괴뢰 정권에 의해서 침략당한 그 6.25 위난의 시대에 수많은 피난민들을 이렇게 감싸주시고 도와주신 그러한 어머니의 도시가 부산입니다. 특히 70년 전 이 유엔 평화공원을 건립하고 올해가 바로 70년 되는 의의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유엔의 소유가 되어 있는 평화공원이 건립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6.25 전쟁, 1950년 6.25 전쟁의 남침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힘들 때 이국만리 대한민국을 잘 모르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 주신 우리 유엔군 참전 국가와 유엔군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보상을 당하시든지 목숨을 잃으신 그분들의 넋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그때까지 영원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구국의 도시, 어머니의 도시, 정의의 도시인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에 올 수 있어서 영광이라 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 연대를 기반으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대만, 홍콩을 잇는 반공산주의 블록, 다시 말해 반중국 블록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이 자유정신이듯이 유엔군이 대한민국에 참여한 그 정신 또한 자유정신입니다.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자유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구국의 도시, 어머니의 도시, 의리의 도시, 정의의 도시 부산 유엔평화공원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 참배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한미일 삼국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현지 시점에서 반공산주의 블록 반중국 블록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블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강령에 나와 있듯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실천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우리 유엔 참전국 또 이 대한민국 와서 희생해 주신 유엔군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 6월 15일부터 전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조원진과 함께하는 희망배달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제58차 희망배달 행사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가졌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난 6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진심으로 상인분들을 대했던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진영 논리, 큰 대로 뭉쳐야 한다는 논리를 진심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는 또 정치인은 진심으로 국민을 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새삼 다시 새기게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고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한 조원진과 함께하는 희망배달 행사, 자갈치 시장 상인분들의 우리공화당에 대한 평가, 특히 조원진 당대표에 대한 평가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자갈치 시장 이거는 거짓말 아니고 25년 30년쯤 됐는데 네. 이거 후보 드리고 와가지고 국회의원이고 뭐 어디고 이렇게 사라진다는 아, 진짜. 다른 말은 안 해야지, 진짜로. 장사꾼도 생각해주고. 어머니, 세 마리 많아요. 여보, 세 마리. 한 분 하나 바꿔주세요. 아까 오라고, 여보. 우리 공화당 최고랑 갑니까? 아니,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오래됐는데, 30년 됐는데,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후보도 와가지고, 이거 상인들 이렇게 팔아준 거 처음이고, 이 코로나 지금 됐잖아요. 코로나 됐는데도 그냥까지 달아준 게 처음입니다. 내가 너무 놀랬다, 이거. 아무리 이거 민주당이고 국민의당 몇 당 후보 많아. 이놈 하나 팔아준 거 없고, 저것도 정리도 팔아주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비행기가 떠서도 뜰 수도 없는 정치적 야합공항입니다. 내년 3월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올 때면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인프라 공약과 합쳐 부산표를 얻으려 발악을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정쩡하게 끌려다니다 결국 전국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이를 정치적 야합공항이라 규정하고 권력형 비리와 포퓰리즘이 결합된 괴물공항을 절대 반대한다 천명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비행기가 떠서도 뜰 수도 없는 공항입니다. 우선 가덕도 신공항은 인근 진해 비행장과 공역, 즉 항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이 겹칩니다. 또한 김해 국제공항 관제 업무가 복잡해져 자칫 비행기끼리의 추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부산 신항에 출입하는 대형 컨테이너 선과 추돌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활주로를 현재 설계한 대로 동서 방향으로 설치시
남에서 북으로 부는 바람이 대부분인 가덕도는 이착륙 시 비행기가 뒤집히거나 날개가 활주로에 부딪혀 대형 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은 육지로 둘러싸이지 않은 바다, 즉 외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활주로 양 끝단에 침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선 안정성과 건설 비용에 관련한 조원진 대표의 브리핑을 들어보시죠. 이 가덕도 신공항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치적인 야합공항입니다. 여러분, 가덕도 신공항, 위험천만한 가덕도 신공항 문제점, 저희 우리 공화당이 왜 반대하는가? 우선 초기 예산이라는 7조 원은 뻥입니다. 거짓이에요. 지금 기본적으로 28조 6천을 더하고 그 이후에 운영비도 지금 다른 공항에 비해서 지금 인천공항 있죠, 그죠? 인천공항은 수심이 1m밖에 안 됩니다. 갯벌에다가 지은 거예요. 이 수심 20m, 30m에 짓는단 자체가 굉장히 예산을 폭발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공항은 최우선의 안전성입니다. 왜? 이 항공사고, 특히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그 잊을 수 없는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공사고의 참상은 대규모로 사고가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최악의 불안한 공항, 세계 전문가들이 여기에다가 공항을 짓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공항을 질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 될 가능성이 많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이 관문공항, 물류 허브가 될 것이라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라 말했습니다. 실제 국제공항에는 승객의 이송 이외에도 항공 물류가 큰 이슈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흔히 말하는 부울경은 중화학공업이 주류인 곳으로 선박 운송 물품이 주를 차지합니다. 작년 항공 물류 중 부울경은 고작 2%에 불과합니다. 항공기에는 가벼운 것들, 예를 들어 반도체, 의약품을 주로 수송하므로 경기, 충남, 오송에서 생산된 물품을 주로 운송합니다. 또한 산악보호지역, 산림유전자 자원보고, 습지보호구역 등 10개 이상의 보호구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덕도 환경이 공항이 지어진다면 모조리 파괴됩니다. 관련 조원진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제가 대한민국의 그 많던 환경론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가덕도를 끼고 있는 천혜의 수산자원. 지금 우리 가덕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 자체가 공항을 생겨서 본인들이 대대로 이어왔던 가덕도의 업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세계적 물류 허브 관문공항이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은 물류 허브 관문공항이라 보다는 중간에 서로 승객들을 호환하는 그러한 공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부산 시민들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부산에 항이 있고 공항이 있으면 더욱더 이 관문공항이 있으면 더욱더 좋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시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원진 대표는 정치는 국민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야 한다.
부정부패하는 정치인,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을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된다 말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 정치교체를 한 번에 이루는 원샷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실과 분노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깨끗한 정치, 국민을 섬기는 정치,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우리 공화당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미 조원진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노동개혁과 공무원 연금개혁을 성공리에 이룬 경험이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공무원 연금개혁을 본인이 했다고 말하고 다니지만 결국 사진은, 뉴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뉴스를 잠깐 보시죠. 우선 보시다시피 2014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라고 소위 말하는 여당의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된 주문을 넣었던 겁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개혁을 안 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맞는 실질적 사기 진작책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 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2014년 9월 15일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무원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말하기 두 달 전에 이미 조원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 당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협상에 들어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공노라고 하죠. 전공노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조원진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어딘지 다들 아시죠? 와룡로 640번지 조원진 국회의원 규탄 기자회견 공적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계약저지라는 실력행사에 나섰었습니다. 결국 2015년 3월 10일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5월 13일에 연금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하루빨리 국회가 연금개혁안을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켜달라 말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공무원 연금 개혁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 정치권은 여론전을 펼치는 데 더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내지 않으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갈수록 국민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면서 5월 국회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재정은 어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해선 빚을 줄이는 노력은 외면하면서 세금을 거두려 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라며 소득 대체율 50%를 요구한 야당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야는 그러나 어제도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이번 합의를 뒤엎으면 모든 사회적 대타협이 불가능하다고 압박하며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연금 공포를 조장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 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당장 제한테 협상이 제한 건 별로 없습니다만 결국은 저는 여야 간의 협상을 해나가면서 새누리당도 오늘 토론회를 여는 등 여야가 여론전에만 몰두하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장기 표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지 8일 만에 공무원 연금 개정안이 28일 처리가 잠정 합의됐습니다. 조원진, 강기정 여야 간사 회동, 공적 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 이라고 나와있죠. 매일신문 기사입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연금에 관련된 사회적 기구에 나오는 두 사람 이름 두 개
조원진, 강기정입니다. 2015년 6월 13일 이제 대타협기구를 만든 지 불과 보름 정도 이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Y 인터뷰. 공무원 연금개혁 선봉장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따뜻한 연금개혁 소신 갖고 협상. 진정성은 통한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 장. 공무원 연금개혁 1등 공신 조원진, 김현숙, 강기정. 표에 목숨 거는 정치인. 공무원 반발 뚫고 합의 이끌어. 지역구 사무실 점거, 항의 전화 등에 시달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이 한 것은 회담 막판에 협상의 도장을 찍기 바로 직전 이 협상 자체를 파토낼 수 있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어를 들고 와서 협상안에 끼어 넣은 것뿐입니다. 조원진 대표의 노동개혁,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여야 정치를 떠나서 민주노총, 한국노총하고 싸워야 되는 노동개혁, 공무원들한테 정말 죄송한 고개를 숙여야 되는 공무원연금개혁, 저는 당당하게 했습니다. MB정부의 가장 잘된 개혁이 노동개혁이고 박근혜 정부의 가장 잘된 개혁이 공무원연금개혁 아닙니까? 양대 정부의 양대 개혁을 저 조원진이가 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지난 10월 9일 토요일 조원진 대표와 함께하는 우리공화당 부산 일정이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내년 대선에서도 활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정치적 야합공항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보다 정갈하게 정리된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자 경선 후보, 물론 경선이란 글자도 모레 정도면 떼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여튼 조원진 당대표 일정입니다. 내일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8시 30분에 유튜브 고성국TV에서 하는 여의도 포차 생방송에 출연합니다. 다음 날인 15일 금요일 오후 5시에는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하는 매일신문 관풍루 생방송 출연합니다. 이어 16일 토요일은 우리공화당 행사가 집중되는 날입니다. 오전 9시 우리공화당 선관위가 주최하는 우리공화당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확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전 10시 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하고 오후 1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조원진 대표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오후 4시쯤 서울 홍대거리에서 청년들과의 즉문즉답, 가칭, 청년, 조원진에 묻는다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3일 연속으로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에 애국우파 동지님들과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대표가 자유우파 대권 후보가 되어 당당하게 대통령이 되는 상상.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엽서가 서청대 담장을 넘어 박근혜 대통령님께 전달되는 상상. 엽서를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희망의 끈을 힘차게 잡고 계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엽서팀에서 이번엔 엽서 2000장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에는 10월 4일 조원진 대표 대선 출마 선언 당시의 모습, 광장시장에서 한 57차 조원진과 함께하는 희망배달 행사의 모습, 조원진 대표의 출마 선언문, 우리공화당의 논평, 보도자료 등이 실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우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한번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매주 만장의 엽서가 전국을 돌고 돌아 서청대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가 될 때까지 이번 대선에서 우리 공화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될 때까지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님께 엽서를 보내봅시다. 엽서 주문은 010-3375-2157 권지원 동지님께 하시면 됩니다. 10장에 470원짜리 우표 포함 10,000원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애국우파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논평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승리로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호는 원팀 민주당이 가능할까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캠프가 경선 기간 중에 이낙연 캠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혜 인허가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즉각적인 특검과 대선 후보직 사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련 논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호는 침몰하는 타이타닉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원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측이 경선기간 작성했다 알려진 이낙연 캠프를 향한 살생부를 고려하면 애당초 불가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토건 비리 척결을 아무리 외쳐도 대장동 인허가 특혜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장동 인허가 특혜 사건, 형수 욕설, 무상연애, 조폭 연루설, 차이나 게이트 같은 지저분한 추문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후보는 도덕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답게 당당하게 스스로 특검을 요청하십시오. 무자격선장 이재명과 함께 침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당의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고 진실과 정의가 우뚝 설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낍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과 함께 상실과 분노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만들겠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우리공화당 최고위원 이성우. 이상으로 10월 13일 우리공화당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당원동지분들, 애국우파 국민 여러분들, 우리공화당과 함께 정권교체, 정치교체를 함께 이루는 원샷 대선을 만들어 갑시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현충원에서 시작하는 조원진과 함께하는 우리공화당 대선 행보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덕도에서 한 조원진 대표의 마무리 발언을 함께 들으며 방송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토요일 현충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는 지금 우리들의 행복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냈던 우리들한테 주어진 국민의 명령은, 역사의 책무는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한테 지금보다는 좀 더 잘 사는 나라,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전한 나라, 지금보다는 좀 더 품격과 국격을 가진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공화당으로
중심되어 정권 교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정부패 정치인들한테 속은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공화당과 같이 하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많은 절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치는 이미 스스로 자정, 고쳐야 될 그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경제는 경제 성장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법치는 이미 사망 단계에 들어가서 정의를 상실한 법치의 시대가 된 겁니다. 문화는 다양성을 잃었고 복지는 지속 가능성의 상처를 가져온 거예요. 사회는 우리같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 계단을 넘어서 중산층이 되고 돈을 벌어서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이 사회 역동성이 무너진 거, 사회 역동성이 무너진 상실의 시대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이 상실의 시대를 미래 희망의 시대로 바꿔야 될 책무가, 의무가 우리 공화당에 있고 저 조원진한테 있는 겁니다. 분노하는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립시다. 아파하는 국민들한테 그 국민들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손이 되어줍시다. 힘들어하고 절규하는 국민들한테 우리 공화당을 향해서 절규하라고 그렇게 얘기합시다. 예! 여러분 곁에는 우리 공화당이 있고 여러분 곁에는 조원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합시다, 여러분. 예! 오늘 이 바덕도 신공항 문제점을 밝히면서 정치공항, 그 다음에 사고가 가장 걱정되는 공항, 이러한 공항의 반대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